안녕하세요. 화신당입니다. 초록신녀고요.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세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살 귀엽고 깜찍한 토끼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가 그닥 해피하진 않아. 23살 여러분들이 올해는 동서남북이 조금 답답해야 돼. 그래서 자꾸 잦은 말다툼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용어에는 구설십이 뭐 이런 거 그런 게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5. 올해 이동 이직 조금 있습니다. 근데 잘 골라가야 돼. 나한테 좋은 의도로 다가오지만 내가 갔을 때 잘못 앉는 경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움직임을 좀 조심해야 돼. 만약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약간 바늘방석?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왜? 오래 지켜야 되는데 오래 지킬 수 없을 수 있어. 그러니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올해 아마 이동 변동이 조금 마음에서도 이동 변동? 내가 진짜 움직이는 이동 변동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토끼띠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 한 번, 두번 생각 더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5, 이 양반들이 올해 식구가 좀 늘어날 일이 있어. 아이가 나, 그렇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선택 진짜 잘 하셔야 돼. 아이가 태어나는 건 정말 축복이고 경사지만 왜 우리 원치 않는 아이들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될수 있으니 처녀종각들은 어떻게 해야 돼? 또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막 자꾸 이렇게 여러 개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47 토끼띠. 47 토끼띠는 성주운 들었어. 승진 오케이. 동서남북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 도와주는 느낌이 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봐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 이제 그래서 이 양반들은 올해 성주운 들어섰으니 또 성주운 잘 받으시고 그리고 10년을 좀 해피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6월까지 상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한 해를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잘 다듬으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좋다고 그랬다고 아전왜저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다져야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다져서 가야 계속 괜찮은 거지. 들어왔으니까 잘 되겠지 이러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쵸. 잡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이빠이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59세. 59세는 힘들어 힘들어 소리가 나올 거야. 근데 힘들어 힘들어 해도 올해는 정리정돈을 하라 그랬잖아.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또 내줄 거 빨리빨리 내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요. 금전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인연법도. 내가 마음에 뭐 누구누구한테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데 그런 무거운 짐들 올해 조금 어떻게 상반기에 정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내가 그냥 무조건 다 갖고 있고 뭐 금전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내가 꾹 안고 가면 어차피 하반기 다 터져. 터지면 그땐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해결해야 돼, 저것도 해결해야 돼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때? 정리정돈. 옥석 고르듯이, 다이아몬드 고르듯이, 금 고르듯이 잘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신당 초록신녀였고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코로나에도 힘들지만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